우리 햄 롱다운은 굉장히 보온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더우시죠? 후끈후끈하네요. 후끈후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100분 중에 3분이 지금 입고 계십니다. 아주 열기가 뜨겁네요. 알겠습니다. 많은 팬 여러분들 인사 한번, 저 마이크 한번 네, 드릴게요. 저희가요. 네, 인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르카프 모델 유현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단은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네. 나무조연상. 다시 한번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일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제 예상치도 못하게 또 상을 주셔가지고 너무 좋았었어요. 네. 어제 시상식에 르카프 패딩을 입고 갈까. 격조 있는 시상식을 위해서 네, 턱시도를 입고 상을 잘 받고 왔습니다. 근데 우리 그 유현석 씨에게 정말 그 롱패딩, 롱다운이 네. 중요하잖아요. 촬영 같은 거 하실 때. 맞아요. 네. 그 밤 촬영 같을 때 같은 경우에 진짜 계속 좀 오랜 시간 동안 야외에서 촬영할 때는 꼭 이렇게 무릎까지 좀 덮을 수 있는 롱패딩을 네. 많이 입게 되더라고요. 아, 근데 어떤 롱다운을 입으시죠? 저는 르카프 히엠 롱다운. 감사합니다. 일단은 제가 유현석 씨를 처음 보지만 한번 제가 한번 안아볼 수 있을까요? 이 느낌이에요. 히엠 롱다운의 느낌은 유현석 씨가 안아주는 보온성의 느낌입니다. 그렇죠. 일단은 오늘 많은 분들 오셨는데 정말 뭐 일본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네. 영국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송초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고 특히 또 팬미팅에 또 참가하셨던 분들 오시고 많은 분들 얼굴 아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유현석 씨가 르카프의 광고 모델이 돼서 좋은 제품들을 잘 표현해주는 광고 모델도 중요하지만 또 매출, 마케팅 매출 굉장히 지금 뭐 대란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나요? 그리고 이 분들이 다 힘 롱다운을 구입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그 많은 분들이 유현석 씨의 그 궁금한 점들을 사전에 했는데 제가 세 개만 뽑아봤습니다. 네네. 그래서 한번 질문을 할게요. 네네. 첫 번째, 오빠 최근 부쩍 날씨가 추워졌는데 건강관리, 몸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요즘 이제 일교차가 상당히 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입고 벗을 수 있는 옷들도 잘 챙기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목 좀 보호할 수 있는 터틀넥 같은 거나 아니면 스카프 같은 것도 좀 두르고 그다음에 뭐 따뜻한 음료 같은 거 좀 챙겨 마시려고 하면서 건강 관리 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셔야 돼요. 저희의 마음입니다. 맞습니다. 다들 건강하셔야죠. 자, 두 번째는 모델 활동 정말 많이 하시는데 가장 즐겨 입는 코디는 어떤 코디를 많이 입으시는지 뭐 많은 분들이 사진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뭐 여러 가지 스타일 있기는 하겠지만은 뭐 특히나 촬영장에서는 이렇게 그 롱다운 항상 좀 입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요즘 뮤지컬 연습 중이어서 뭐 좀 편안한 트레이닝복 같은 것들 많이 위주로 해서 입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이제 세 번째 질문. 자, 올해 어떤 활동이 또 준비가 되어 있고 앞으로 어떤 활동을 또 하실 생각이신지 또 궁금해요. 네, 뭐 아시겠지만 지금 젠틀맨스 가이드라는 뮤지컬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이제 다음 달 초면 공연이 시작돼서 그 공연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또 며칠 뒤에 일본 팬미팅이랑 또 태국 팬미팅이랑 해서 팬미팅도 같이 준비하고 있어요. 팬미팅. 전국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팬미팅. 팬미팅 얼마 전에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어떠셨어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때 테마가 이제 선물이었는데 그래서 공연 시작할 때도 이제 선물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뭐 진짜 공연 못 추지만 아이돌 춤도 추고 그리고 그래가지고 많이 틀리기도 했었고 그날 저한테는 특히나 좀 선물같이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 됐던 아, 것 같아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이 또 정말 우리 맞아요. 유현석 씨의 선물 같은 분들이시잖아요. 네, 그죠? 네. 늘 힘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예. 유현석 씨를 보면은 또 연기는 뭐 당연히 잘하시는 거지만은 또 노래도 잘 부르시고 춤도 잘 추시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팬미팅의 그 춤을 아주 잠깐 3초 팬미팅에 보였던 그 아이돌 댄스를 아주 잠깐만 보고 싶다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잠깐 혹시 보여줄 수 있을까요? 뭐 했었지? 박삼철 씨 바라겠습니다. 예. 아, 베이비. 아, 뭐 했었지?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박삼철 씨 바라겠습니다. 어우. 이게. 아, 제가 롱패딩이다. 롱패딩이 더욱. 이건 불패딩에서 했었던 거. 근데 더욱더 중요한 걸 이렇게 하면은 네. 저희가 이게 자석으로 돼 있어가지고 떨어져 맞아요 맞아요 네, 이게 지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다시 한번 우리 유현석 씨에게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